not a subtle change. Make me laugh how you turn into a thinking. When every time you told me that we never say goodbye was a lie. Yeah, you knew what to expect from me, just like a hit of ecstasy. You made me. You think I still want you after all you put me.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또 다른 세상을 지배한다 레이디스 MCN 스타리그 진행해서 하겠습니다. 역시 아나봇 명품 해설을 해주시는 두 분의 해설 나오겠습니다. 이건 운동주의 해설 나오겠습니다. 어서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언제나 MCN 스타리그 당대 최강의 선수를 골라내고 있습니다. 지난주 경기를 통해서 서지수 선수와 그리고 김영미 선수가 각각 이은경 선수와 한미경 선수를 누르면서 일단 승자조로 가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패자조에는 이은경 선수와 한미경 선수가 랭크가 되게 됐고요. 네. 이 서진수 선수와 이은경 선수의 경기는 이은경 선수가 아쉽게 첫 번째 경기를 놓치면서 네. 두 번째 경기까지 그 여파를 몰고 갔고 두 번째 경기에는 좀 무력하게 패배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었는데 네. 서지수 선수가 첫 번째 경기가 끝난 이후에 이제 첫 번째 경기 리플레이를 보면서 와, 진짜 질 뻔했다라고 예, 자신의 의견을 피력할 정도로 굉장히 예. 좀 첫 번째 경기만큼은 난전이었다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김영미 선수와 한미경 선수의 경기에서는 김영미 선수의 연습량과 투지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다른 방송사에서는 김영미 선수가 한미경 선수에게 패배를 했었어요. 근데 그것을 만회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연습량을 소화해냈다라는 걸 지난 경기에서 확인할 수 있었고 또 복수를 하겠다는 투지에 불타는 듯한 플레이도 많이 보였단 예. 말이에요. 그것의 결과물 결국엔 김영미 선수 올라갔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실제로 경기가 끝나고 난 이후에 김영미 선수가 인터뷰하는 것을 봤는데 그 다른 방송국에서 진 것을 마음에 두고 예, 독을 품고 연습을 했다고 그럽니다. 예, 그래서 제대로 복수를 하고 아주 기분 좋게 승자조에 올라가 있는 모습이죠. 예, 우리 옛날에 여자가 한을 품으면 온유월에 소리가 내린다고 했는데 네. 역시 여성부 리그도 상당한 그 어떤 그 치열한 경쟁 의식 좀 느껴집니다. 그렇죠. 더군다나 MBC 게임 스타리그의 고유의 방식인 더블 엘리네이션 방식이기 때문에 네. 바로 이 아까 말씀하신 서지 선수와 이은경 선수가 다시 만날 가능성, 김영미 선수와 한미경 선수가 다시 만날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 김영미 네. 선수는 한풀이를 했습니다만은 또 한이 쌓이. 예, 복수는 복수를 났습니다. 한미경 선수가 패자조에서 아주 칼을 갈고 있을 거거든요. 네. 예, 그래서 김영미 선수와 한미경 선수가 다시 만날 날을 또 예, 기대해봐야겠죠. 그렇습니다. 야 이 무서운 말씀을 해주시네요. 복수는 복수를 한다. 네. 뭐 경쟁 사회이기 때문에 일단 뭐 1위가 안에서 선수들이 자신의 명예를 걸고 최선을 다해서 경기를 펼치다 보면 좋은 복수도 나오고 예,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좀 느낌이 굉장히 무서워집니다. 갑자기 그런 말씀 해주시니까. 오늘도 역시 이 4명의 선수가 경기를 펼치게 되겠습니다. 총 8주간에 걸쳐서 일정이 진행이 되는데 지난주와는 좀 달리 일단은 오늘 경기를 펼치는 선수들은 상당히 좀 더 풋풋해 보입니다. 일단은 현재 8강 구도를 좀 짚어보도록 하죠. 자, 승자조에는 아까 말씀드린 서진 선수와 이은경 선수를 꺾고 그리고 A조의 선수죠. 그리고 C조에 있는 김영미 선수가 바로 한미경 선수를 꺾고 지금 승자조에 각각 올라가 있는 상태고 패배한 이은경 선수와 한미경 선수는 패자조에 4강 1차에 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경기 이종미와 최한나 선수의 경기, 강현 선수와 노성훈 선수의 경기를 통해서 이은경 선수의 상대는 누가 될 것인가, 한미경 선수의 상대는 누가 될 것인가, 바로 다음 주에 펼쳐질 패자조 경기의 상대는 각각 누가 될 것인가가 결정이 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지금 현재 총 60명이 넘는 선수에 도전을 해서 8명으로 압축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지금 승자조로 2명의 선수, 패자조로 2명의 선수가 가 있는데 자 오늘 경기 일정도 살펴보셨습니다. 자 오늘 경기 말씀해 드린 대로 상당히 풋풋한 이종민 선수와 최한나 선수 그리고 강현 선수와 노성훈 선수가 경기를 펼칩니다. 일단은 그 이름 자체도 많이 알려져 있지 않은 선수입니다. 예, 지난주에 경기를 펼쳤었던 선수들과 상대적으로 예, 이름이 많이 알려져 있지 않은 선수들이 오늘 4명 출전을 하게 되죠. 뭐 이종민 선수라든가 강현 선수는 다른 방송국에서 몇 번 모습을 드러냈었습니다만은 이 최한나 선수라 노성훈 선수 같은 경우는 방송 무대가 처음이란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알려진 것도 많지 않고 스타일도 노출이 되지 않았으니까 좀 독특한 플레이를 기대해 봅니다. 네. 네. 이종민, 최한나, 강현, 노성훈 모두 MBC 게임에서는 처음이에요. 그렇죠. 예, 한 번도 출전한 경험이 없기 때문에 MBC 게임 데뷔 무대가 될 텐데 떨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그렇죠. 지난주에 경기를 펼친 선수들에 비하면 상당히 그
대학교 1학년, 지금 그 한창 뭐 대학교 각 대학에서는 이제 오리엔테이션을 막 다니고 있다고 하는데, 네. 아직까지 입학식도 안 거친 대학생 같은 느낌이 나는 선수들이지만, 지금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자, 오늘 경기 어떠한 순서로 펼쳐지는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강현 선수와 노성은 선수 3전 2선 승제 경기를 펼칩니다. 로나 버전 2.01, 그리고 레이저 서트 새롭게 바뀐 버전, 그리고 인투드 다크니스 두 번째 파넷 경기를 펼치게 되겠고요. 자, 그리고 이종미 선수와 최한나 선수 역시 3전 2선 승제 경기를 펼치게 되겠습니다. 레이저 서트, 그리고 인투드 다크니스 문화의 서트 경기를 펼치게 되겠습니다. 어떤 팀에 소속이 되어 있는 선수들은 그 주위에 있는 많은 프로게이머들이나 아니면 그 같은 동료 여자 선수들에게 좀 조언을 받을 수 있을 것인데, 네. 그렇지 않은 순수한 아마추어 선수들의 경우는 가장 큰 적이 역시 아까 말씀해주신 대로 그런 긴장감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지난주 경기를 했었던 선수들은 대부분, 예, 한미경 선수는 MBC 게임에서 활약한 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나머지 선수들은 커플전이라든가 이런 이벤트전에 자주 나와서 활약을 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네. 방송 무대에 대한 감각은 있는 상태였을 텐데, 오늘 경기하는 내 선수는 MBC 게임에서 첫 무대. 그래서 그렇죠. 오늘 경기의 요점이랄까요? 그런 것들은 자신의 실력 발휘에 있지 않을까, 예, 이런 예. 생각이 듭니다. 예. 긴장을 하면 실력 발휘도 안 되고, 실력 발휘가 안 되면 자연스럽게 패배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습니다. 더군다나 오늘 경기를 펼치는 선수 중에 이번 레디스 MBC 게임 스타리그 중에 최연소 선수인 노성훈 선수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네, 18살이고 고등학교 2학년이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이 노성훈 선수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참 놀라운 점들이 많아요. 예, 일단 16강을 통과할 때부터 네. 부전승으로 올라왔고요. 그리고 이제 뭐 테란전 그리고 프로토스전 뭐 이런 그 경기를 하면서 올라왔는데 이 네. 노성훈 선수는 일단 게임 경력이 굉장히 짧습니다. 1년 정도 게임을 하고 예, 예선까지 전부 다 통과하고 올라왔다는 것에 대해서 예. 예, 굉장히 또 재능을 발견할 수가 있겠고 예. 이 또 노성훈 선수 같은 경우는 방송이 나오기 직전까지 또 집에서도 올랐다고 그래요. 예, 그래서 오늘 예, 물어보니까 아, 예. 집에서도 다 허락을 하셨고 뭐, 네. 뭐 응원까지 해주셨다 예, 뭐 이런 얘기를 하던데 네. 뭐 어쨌든 노성훈 선수 많이 떨리지는 않는다고 해요. 그래서 네. 예, 자신의 실력 뭐 잘 그대로 예선전 현장처럼 잘 발휘를 할 수 있으려 봅니다. 그렇습니다. 이 4강전 때 플러스 소속의 체란 박성희 선수를 2-0으로 퍼펙트하게 이기고 지금 올라와 있는 상태거든요. 그리고 예, 그렇죠. 결승에서 그 예선 결승에서 김간호 선수의 프로토스를 또 2-0으로 네. 퍼펙트하게 꺾고 지금 자리에 와 있습니다. 김간호 네. 선수 같은 경우는 그 다른 방송국의 그 여성부 리그에 참가하고 있는 선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노성훈 선수에게 패배를 했다라는 것은 이 노성훈 선수가 뭐 아직까지 드러내지 않은 실력이 예, 네. 어느 정도 뭐 대단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드릴 수가 있겠고 알았습니다. 그리고 노성훈 선수는 일반 게임 길드가 아닌 서준수 선수의 팬클럽에서 예, 주로 게임을 했다고 그래요. 예.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선을 통과할 정도의 실력을 보유했으니까 예, 과연 이 선수가 어떠한 잠재력을 갖고 있는지 이번 경기에서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일단은 두 선수, 강현 선수와 노성훈 선수가 먼저 지금 경기를 펼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두 선수를 만나보도록 하죠. 자, 또 다른 세상을 치른다. 레이디스 MBC 게임 스타리그. 오늘 2주차 경기가 되겠습니다. 8강 2주와 2주의 경기. 자, 먼저 경기를 준비하고 있는 강현 선수를 여러분께 소개를 해야 됩니다. PT 리더. 자, 이은정 선수와 보유리 선수를 바꿨었고, 게임국의 승차 여성의 승리상에는, 그리고 아이스비 여성 최고선 2위를 차지한, 말하자면은 나름대로 대하에서는 상당한, 경력이 있는 선수입니다. 강현 선수, 저도. 자, 그리고, 말씀드린, 최연소 선수의 노성은 선수입니다. 자, 노성은 선수는 데이터가, 이번, 레이디스 게임 스타일 이외의 데이터는 존재하지 않는, 정말 신입니다. 네. 예. 다른 방송에서도 모습을 드러낸 적이 없고, 예, MBC 게임에서 처음 지금 방송 무대에 서는 건데, 뭐 아무래도 당황을 안 할 수가 없겠죠. 뭐 긴장을 안 할 수는 없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선수들, 자, 첫 단추가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 경기는 지금 보신 강현 선수, 노성우 선수의 경기입니다. 예선에서 돌풍의 주인공이었던 두 선수의 맞대결, 예선에서 두 선수의 경기가 상당한 많은 사진을 불러일으키고 감독들도 관심을 가졌습니다. 레디스 MBC에서 양대 세력인 저와 테란을 정을 해볼 수 있는 경기라는 관전 포인트를 가지고 있는 바로 강현 선수와 노성원 선수와의 경기가 오늘 7경기로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이선 선수의 경기. 자, 일단은 뭐, 두 선수 화면 통해서 만나보셨는데, 말씀드린 대로 첫 단추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이 강현 선수와 노성원 선수 같은 경우는, 뭐 강현 선수는
프로토스전과 저그전을 통과하면서 예. 지금 본선 무대에 올라왔고 그렇죠? 이 노성훈 선수 같은 경우는 테란과 프로토스를 꺾으면서 이 본선 무대에 올라왔거든요. 예. 예선을 통과하는 가운데 지금 맞상대하는 종족과의 한 번도 전투가 없었다는 점에서 예, 이번 무대가 바로 검증받는 그 저그전과 테란전을 검증받는 그런 자리가 아닌가 싶고 네. 예, 또 강현 선수는 프리티 리더라는 아이디를 쓰고 있습니다. 아시아 프리티 길드의 리더를 맡고 있다고 그러는데 이 강현 선수 같은 경우는 게임TV 3차 리그 여성 3차 리그에서 16강까지도 올랐었고 ITV 여성 최고 수전에서 2위를 차지하는 등 어느 정도 실력을 인정받고 있는 선수예요. 네. 이 두 선수 모두 말하자면 자신의 주업이 있습니다. 학생이라는 신분과 직장인이라는 신분을 가지고 있으면서 틈틈이 땀을 내서 이렇게 게임을 즐기는 아마추어 유저들 오늘 어떠한 좋은 모습을 여러분께 보여드릴지 기대가 됩니다. 첫 번째 전장을 만나보시죠. 루나입니다. 예, 루나 1.01에서 테란 대 저그 어쨌든 예, 테란이 스코어상으로 조금씩 밀리고 있는 그런 그 모습이 보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생각해봤을 때 저그를 플레이하는 강현 선수가 예, 테란을 플레이하는 노성훈 선수보다 어느 정도 유리한 위치에서 경기를 펼치지 않을까 예,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뭐 이 두 선수가 어쨌든 그래도 기본적인 데이터는 이렇다고 하더라도 테란전과 그 다음에 저그전에서 어느 정도 예, 실력을 드러낸 적이 없기 때문에 이 데이터와는 맞지 않은 다른 전략들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네. 자, 로우나 두 번째 판을 만나보셨고요. 이 경기에서 승리를 거둔 3전 2선 승제에서 먼저 두 번 이긴 선수는 바로 지금 승자조에 가 있는 김영미 선수와 그리고 패배한 선수는 패자조에 가 있는 한미경 선수와 각각 경기를 펼치게 되겠습니다. 자, 이 두 선수의 경기 일단은 우리가 그 수많은 3전 2선 승제, 5전 3선 승제, 7전 4선 승제 경기를 펼칠 때 첫 번째 경기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을 시켜드렸는데 그건 더군다나 이 아마추어인 선수들 그리고 그 방송 무대를 통해서 그렇게 많이 인사를 드리지 못한 또는 처음인 선수들에게는 정말 정말 그 김동준 선수의 표현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경기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예, 두 선수 잠시 후면 이제 경기가 시작될 예정이고요. 오늘 이 경기에 이어서 이종미 선수와 최한나 선수의 경기가 또한 여러분을 찾아오겠습니다. 네, 오늘 경기 강현 선수와 노성훈 선수의 경기 그리고 이종미 선수와 최한나 선수의 경기 모두 저그 대 테란전인데 네. 여성 게이머들의 실력이 사실 최상급이라고 보기엔 약간 무리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 예, 그런 부분까지 고려를 해봤을 때는 오늘 경기 중기전이 될 거라고 봅니다. 중장기전, 뭐 장기전 이런 식의 경기 양상보다는 네. 비교적 초중반에 어느 정도 좀 승기가 기울고 그것의 마무리가 딱 중반쯤에 될 것 같다라는 느낌이 많이 드네요. 네. 뭐 테란을 플레이하는 입장에서는 역시나 유닛 컨트롤을 한 번만 실수해도 확 기운다는 점, 저그 입장에서는 방어를 조금만 소홀히해도 기운다는 점, 뭐 네. 이런 점 때문에요. 치오프입니다. 레이지스 MCM 스타의 첫 발자국. 프리티 리더 강현 선수의 지금 경기를 응원하고 있는 치어풀. 네. 예, 강현 선수가 무소속으로 지금 되어 있는데 예. 누가 만들어줬는지 모르겠어요. 같은 길드원이 만들어주지 않았을까. 야,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네, 지금 노성은 선수의 경우는 집에서 부모님들이 지금 마음속으로 신의파시를 보내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예. 네, 아까 일찌감치 와서 이제 대기실에서 일을 나눠봤는데 뭐 지금 겁 없는 10대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네, 네. 뭐 겁 없는 10대라는 표현을 써주셔서 그런지는 몰라도 네. 뭐 어쨌든 노성훈 선수가 첫 방송인데도 불구하고 많이 떨리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예, 게 더 신기할 따름입니다. 뭐 저 같은 경우도 예, 방송을 처음 할 때 그냥 여기서 앉아서 얘기를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진짜 온몸에서 땀이 흐르고 막 예. 예, 우왕청심만 먹고 이랬었는데 예, 노성훈 선수는 그만큼 좀 담대한 면을 가진 것 같아요. 예. 예. 아까 그 대기실에서는 예, 껌을 씹고 있지 않았는데 지금은 껌을 씹고 있는 거 보니까 아무래도 네. 긴장이 조금은 되는 모양입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뭐 강현 선수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방송 경력도 있고 일단 실력파로 소문이 나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네. 뭐 이 선수도 그렇게 뭐 노성훈 선수 예 노성훈 선수와는 다르게 뭐 긴장을 하거나 이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자신의 있는 실력 그대로 예, 잘 보여주면서 멋진 경기를 하리라 기대를 합니다. 예. 자, 그리고 뭐 오늘 이런 레디스 MCM 스타 리그를 계기로 자신의 인생의 또 항로가 또 바뀔 수도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 그 구단에서 사실 지금 그 여성 게이머를 그 보유하고 있는 구단도 있습니다만은 그렇지 않은 구단도 많이 있는데 네. 좀 눈여겨보면서 스카우트 데이가 들어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가져보게 됩니다. 예, 첫 번째 경기 강현 선수와 노성원 선수 지금 잠시 후면 시작이 되겠습니다. 예, 조금만 더 기다려주시기 바라고요. 3전 2선 승자의 경기. 자, 이 경기에서 일단은 승리를 거두게 되면은 참 부담스러운 상대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김영미 선수라는 부담스러운 상대. 네. 뭐 강현 선수 간에 노성훈 선수 간에
상당히 정말 이 짐이 되는 선수인데요. 예, 뭐 쉬운 선수들은 한 명도 없다고 가정했을 때 어쨌든 모든 경기가 다 짐이 될 수 있고 모든 경기가 다 부담이 될 수 있겠죠. 네. 뭐 올라가면 김영민 선수가 기다리고 있고 또 내려가도 그에 못지않은 한미경 선수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예, 한 산씩 넘어간다라는 생각으로 플레이를 해야 될 것 같네요. 예, 차근차근 모든 것을 풀어나가야겠죠. 네, 일단 노성훈 선수가 경기 주도권을 쥐고 예, 경기 운영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순간 실수가 보인다면 예, 중수 정도 되는 선수들 사이에서 게이머들 사이에서 말이죠. 그 저그가 테란을 제압하는 그 각본 그대로 흘러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예. 예, 노성훈 선수가 어쨌든 주도권을 잡고 경기를 운영할 것 같은데 그 주도권을 끝까지 놓지 않고 무난하게 승리를 하느냐 아니면 예. 한 번의 실수로 인해서 쫙 밀려버리게 되느냐 예, 이렇게 경기 승패가 전체적으로 갈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드네요. 네. 어떠한 선수든 간에 처음에 1군 나눌 때부터 자신의 컨디션을 아마 알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죠. 예. 예. 자, 일단은 먼저 타이란의 노성훈 선수가 지금 언니인 강현 선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강현 선수는 이제 직장을 좀 마치고 오는 관계로 조금 이제 시간이 좀 더 필요할 것 같고요. 예, 노성훈 선수의 모습. 게임은 한지 1년 정도 됐다고 하고요. 예. 그리고 집안에서 이제 주로 오빠가 게임을 좋아하는데 네. 지켜보고 있다가 자신도 이제 직접 하게 됐다라는 얘기를 해주더군요. 예. 그리고 여성 게이머들 간의 싸움은 배짱 싸움이 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네. 여성 게이머들은 사실 1대1을 즐기는 게이머들보다 팀플레이를 즐기는 예. 게이머들이 더 많아요. 그 네. 이유를 제가 뭐 예, 이리저리 좀 알아봤었는데 1대1은 솔직히 좀 두렵다고 합니다. 아. 예. 아무래도 그 약간의 여성성 때문인지 그 같이 합심해서 뭔가를 하는 걸 또 즐기는 것 같기도 하고 예 자신만이 혼자 고독하게 뭔가 싸우는 것에 대해서 약간의 막연한 두려움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를 제가 본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예. 그런 경우가 이 오늘 순수 아마추어인 이런 선수들에게도 조금은 적용이 될 것 같은데 그런 점을 어떤 선수가 다음 대학에 딱 떨쳐내고 자신의 실력 발휘를 하느냐 예 이것이 승패의 관건이 될 것 같아요. 예, 저도 방송할 때 방송이 시작되고 나서보다 시작되기 전이 제일 떨리는데 네. 지금 조인을 해서 기다리는 노성훈 선수는 네. 얼마나 긴장돼서 지금 손을 막 예, 풀어보고 있는데 예, 상상이 갑니다. 여러분께서 네. 많은 예, 성원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강현 선수에게도요. 10대다운 풋풋한 채팅을 보여주고 있네요. 예. 재밌는 뭐 이모티콘도 보여주고 있고요. 예, 강현 선수의 모습이죠. 지금 강현 선수가 마지막으로 지금 점검을 하고 있는 모습 보고 계십니다. 네. 네. 오늘 두 선수의 첫 번째 경기가 바로 지금 이제 곧 시작이 뭔가 좀 네. 예. 지금 딱 보이는 그 표정과 예, 약간의 그 눈빛 이런 것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는 예. 노성훈 선수가 약간 우위에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강현 선수는 긴장하는 듯한 느낌이 얼굴에 살짝 들었던 반면에 네. 노성훈 선수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겁 없는 네. 때였습니다. 예. 그래도 뭐 결정적인 순간에는 언제나 빛을 바라는 건 노련미니까. 아하야. 강현 선수도 분명히 네, 자신의 실력 분명히 발휘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예, 이때 해설지에도 갈리고 있습니다. 좀 더 젊으신 분들에서는 젊은 노성훈 선수. 예. 예. 강현 선수를 응원하고 계십니다. 자, 아직까지 지금 강현 선수가 지금 조인을 안 돼 있는 관계로 조금 더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여러분께서 두 선수의 입장, 여러분께서 지금 TV를 지켜보고 계신 많은 분들이 아마 저 자리에 앉아 있다면은 아마도 더 떨릴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조금만 더 너그러움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 경기 이후에 경기를 하게 되는 이종민 선수나 최한나 선수는 그래도 조금 입장이 소속이 돼 있고 이렇기 때문에 많은 그 팀리그 때도 이종민 선수를 가끔 이제 그 코리아 팀에서 보였단 말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입장이 좀 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오늘 이 첫 스타트를 끊는 두 선수는 정말 신입니다. 네, 좀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 경기가 끝나고 나면 이종민 선수, 최한나 선수 같은 팀이죠? 그렇죠. 또 방송 데뷔 무대가 첫 경기, 그 첫 경기가 패배로 기록이 된다면 이후에 정말 예, 그 경기 제대로 풀어나가기 힘들거든요. 예, 또 지면 어떡하지라는 생각이 분명히 머릿속에 들 수 있는데 그런 만큼 강현 선수, 노성훈 선수 순수 아마추어이기 때문에 1승 정말 중요합니다. 1승만 하면 이후부터는 자신감 얻고 팍팍팍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하얀 도화지를 이제 두 선수들이 오늘 경기를 펼치면 뭐 네 선수가 다 가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네.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첫 획을 어떻게 그느냐. 지금 현재 강현 선수와 노성훈 선수는 데이터가 전무후무하고 오늘 뭐 노성훈 선수의 경우는 아직 그 집에서 잘 몰랐다라고 얘기하는 거 보니까 오늘 경기 결과에 따라서 강현 선수는 직장 동료를
그리고 또 노성훈 선수는 학교 친구들을 이제 응원 무대로 끌고 오지 않을까 다음 경기 때부터는 네. 생각이 듭니다. 그 외에 시험에서도 시험 문제를 풀었을 때 나중에 책정을 네. 하지 않습니까? 1번부터 틀리면 진짜 힘들어요. 예. 그러니까 일단은 맞춰야 됩니다. 예. 이겨내야 돼요. 그런 거죠. 예. 그것도 고쳐서 틀려. 예. 그 순간 상황 판단 실수가 고쳐서 틀린 것과 비교가 될 수 있겠고요, 또. 예, 지금 강현 선수가 약간 1분 정도만 시간을 더 주면은 경기에 들어갈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연락을 해왔다고 합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강현 선수와 지금 한미경 선수, 그리고 김영미 선수, 그리고, 예, 바로 오늘 경기를 펼치는 이동미 선수의 모습. 허지수 선수죠, 마지막은. 그런가요? 예. 네, 약간. 아, 예, 예, 그러네요. 이 접혀 있어서. 전수막이. 저희 승, 그 왼쪽 끝에 걸리는 선수가 바로, 예. 이은경 선수, 네. 노성훈 선수, 그 다음에 이종미 선수, 최한나 선수. 최한나 선수. 예. 이런 순서입니다. 그렇습니다. 최한나, 이종미 선수가 지금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예. 오늘 경기를 펼치는 선수는 이종미, 최한나, 그리고 강현, 노성훈 선수. 두 번째 2주차를 맞이한 레디스 MSGM 스타 리그의 오늘 이제 선수가 되겠습니다. 네. 조금은 섣부른 예측일지 모르겠지만, 네. 오늘 1경기를 따내는 선수들이 전부 다 2경기까지 내리 따내지 않을까 이런 느낌이 듭니다. 기선제압. 예. 예. 뭐 경기 맵도 맵이거니와 확실히 1경기 따내면 그 이후에 그걸 감당해내기가 정말 힘들 것 같거든요. 예. 예. 네. 첫 경기 가장 중요하리라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예측을 해주신 바가 장기전보다는 초반의 기선제압을 상대방을 얼마만큼 당황시키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쉽게 경기 결과가 판가름 날 수 있다. 라는 예측이 가능한 것이겠죠. 15분에서 20분 정도, 예, 이 정도의 그 경기 플레이 타임이 예상이 됩니다. 네. 예, 그 이후에 예. 막 그, 사실, 그 이후의 플레이는 정말, 멀티 플레이가 중요하거든요. 뭐, 유닛 생산은 생산, 컨트롤은 컨트롤, 상황 판단은 판단, 다 해야 되는데, 네. 그것은 비교적 경험 부족한 남성 게이머들과 비교해봤을 때 경험 부족하기 때문에 좀 무리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예. 자, 2주차를 맞이하는 레디스 MSGM 스타리그 오늘 첫 번째 경기가 되겠습니다. 강현 선수와 노성원 선수의 경기를 시작해보겠습니다. 또 다른 대단한 팀이다. 레이디스 MSGM 스타리그 오늘의 첫 경기가 되겠습니다. 2주의 경기입니다. 강현 선수와 노성훈 선수. 먼저 강현 선수, 오늘 경기. 강현 선수 첫단추. 상대 10대 신예 아마추어. 승관하고 노성훈 선수. 어떤 경기를 보일지. 그리고 전속적인 가족들 지지를 받고 나와 있는 노성훈 선수가 되겠습니다. 레서부터 우리는 아이디를 가지고 있는 노성훈 선수 무소속. 자, 무소속 첫 번째 경기는 로나에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자, 루나로 오셨습니다. 먼저 강현 선수가 11시에서 경기를 보라색을 띄고 더그로 플레이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아래로 옮겨가면은 연색 노성훈 선수의 아, 이 심장이 약한 분들은 저 카운트다운 소리에 긴장마비를 느낄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뭐 근데 지금 게임이 시작되면은 아무 생각이 안 날 것 같습니다. 저는 뭐 예, 실제로 나가서 리그에 참가한 적도 없고 뭐 이렇기 때문에 실제로 게임을 하는 게이머의 심정을 제대로 파악하지는 못합니다만은 일단 이벤트전이라든가 이런 데에 이런 방송을 할 때 몇 번 앉아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진짜 매도 맞기 전이 더 겁이 나는 것처럼 방송 시작하기 전 그러니까 게임을 시작하기 전이 막 떨리지 실제로 시작하면은 게임밖에 생각이 안 납니다. 아마 이 선수들도 그런 심정일 거예요. 자, 치열하게 경기를 진행하고 있는 강현 선수, 노성훈 선수, 강현 네. 선수는 먼저 아래쪽으로 오버를 내려보냈고, 그리고 드론으로 선택 갑니다. 네. 빠르게. 뭔가에 집중하기 시작하면 시간 가는 줄 모르지 않습니까? 공부도 그렇고, 게임도 그렇고, 예. 지금 선수는 딱 그런 상태예요. 저는 그 느낌과 좀 비슷하더라고요. 싸웠을 때. 예, 누군가 치고 막고 싸웠을 때 제가 어떻게 때렸는지 어떻게 맞았는지 기억도 안 나지 않습니까? 그것과 방송 무대에서 진짜 이쪽에서 게임했을 때 느낌이 좀 비슷하더라고요. 네. 아, 나 전 일단 좀 예, 반응은 빨라요. 예, 노성훈 선수. 예,
예선 현장에서 노성훈 선수의 플레이를 봤을 때 손놀림은 그다지 빠른 편은 아니었었습니다. 그러나 예, 꼼꼼한 플레이와 아주 계획적인 플레이가 참 인상적이었거든요. 투베럿입니다. 지금 가까운 데서 왔다는 걸 눈치채고 있는 건가요? 네. 그렇죠. 예. 그리고 기본이 투베럿입니다. 언제나 어떤 위치에 있어도. 아, 예, 이거. 아, 이거 좀 아쉽네요. 예. 일단, 패기의 예. 승리. 예, 패기 예. 1승입니다. 자, 강현 선수 들어오니까 노성훈 선수 SQ에 잡혔습니다. 그리고 앞마당을 가져가고 있는 강현 선수. 강현 선수예요. 투베럿 가고 있는. 일단 깰수 없는 노성훈. 미스역 미네랄 두 개 캐야죠. 예. 아주 사소한 부분이지만 저거 일 안 시키면 정말 오랫동안 내 수비가 웬만큼 다소 늘어나지 않는 한 일 안 할 것 같거든요. 거기서 오는 자원 손해도 꽤나 크죠. 아, 이렇게 미네랄을 맞췄죠. 예, 미네랄이요. 예. 자, 일단은 노성훈 선수도 강현 선수의 진영을 확인하는 데 성공을 합니다. 지금 스포링풀 그리고 리프레스 가고 있구나. 그리고 앞마당. 오, 미스역이 안 붙입니다. 아, 예. 드디어 하나가 일하네요. 예, 한진. 예. 저 SCV가 가장 미스역 미네랄에 붙었으면 하는, 소망이 있는데. 자, 일단은 SCV로. 예, 머리 탄대자마자. 예. 예, 바로 그 상대방. 야, 안마당 지역 속에 지금 건물이. 뭐, 저기 있어요? 벙커라도. 예, 벙커! 들어왔는데 한번 예. 예 이런 압박이 참 좋습니다. 결국 저 벙커가 완성되지 않고 뭐 건설되는 SCV가 잡히고 이런다고 할지라도 이런 시도 자체가 이런 시도 자체가 어쨌든 경기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자 코트로 보여주셨다는 벙커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지만 계속 압박을 가지고 있는 구성은 H 없는 드론 본 건가요? 자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예. 지금은 네, 지금 머리 셋 정도 했으면 달려 들어야죠. 자, 빠져나갑니다. 아, 예. 안전하게 경기가 됩니다. 여기서 머리 셋 정도 낸 거, 뭐 머리 하나만 뒤로 빠지고 둘 정도가 달려 들었으면은 확실히 좀 데미지를 입힐 수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벙커가 취소를 예. 벙커가 아직 뭐 저버닝이 때릴 때까지 취소를 안 하고 예. 있었는데 왜 취소했겠죠? 예. 자 이제 뭐 어쨌든 저런 식의 압박이 실제로 가서 엄청나게 드론을 많이 잡고 뭐 벙커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가까운 위치에서 테란이 반드시 예, 해줘야 되는 플레이 중 하나가 또 아닌가 싶어요. 그만큼 예, 저그가 안정적으로 저버닝 어느 정도만 뽑고 드론을 그 생산하는 테크 올리면서 드론을 생산하는 타이밍을 뺏을 수 있으니까요. 네. 초반 대기를 먼저 보여줬던. 예. 자 일단은 베럭스는 가동 중단. 머리 두가 나왔습니다. 아, 저는 던져보는 강현 선수. 아카데미가 좀 늦게 올라간다는 느낌이죠? 예, 머리 네. 생산이 좀 많았기 때문에 역시 아카데미 쓰는 타이밍을 좀 놓친 것이 아닌가 싶은데 1월, 글쎄요? 네, 대충 이 타이밍에 머리 한 10개쯤 돼서 씻고 나가서 상대방의 예, 성큼 코로니가 뭐 하나 정도 있을 때도 불구하고 하나 정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뚫고 들어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본진 드론이 앞마당 쪽으로 많이 빠졌나요? 그리고 노성훈 선수는 지금 뭐 감이 있다면 어쨌든 SCV를 보내서 정찰을 한다거나 이렇게 해서 상대방이 버블링 어느 정도 뽑았고 그 다음에 앞마당에 방어타워가 어느 정도 있다라고 막 파악이 되면 바로 샌버링으로 몰고 나와서 더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자 SCV 둘 일단 가로로 가봅니다. 먼저 하나가 앞마당 쪽에 방어가 방어 건물이 없는 콜론이 예. 하나 정도는 건설을 해줘야 되는데요. 강영호 선수 한방에 하나도 건설하지 않는 건 약간 네. 좀 안정적이지 못한 스테이가 아닌가 이런 느낌도 들고요. 자, 아카데미 올라가 있고 지금 엔지니어링 베이가 올라가는 노성훈 선수입니다. 그리고 예, 어쨌든 매직 둘, 뭐 파이어맷 둘 이렇게 붙었을 때 럭커가 미리 나와 있을리는 만무하거든요. 성큼 콜론이 예, 튀어나와야 됩니다. 네, 예. 합니다. 아직까지 출발할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는 노성훈. 메딕이 지금 딱 붙으면서 한번 진출 의도를 보여야 합니다. 그만 했잖아요. 네. 커맨 센터를 지어도 나가는 척을 해야 돼요. 그래야 상대방이 압박을 느끼고 서클 콜론이 부랴부랴 건설하면서 예. 자원을 좀 방어에 쓰게 되는 거죠. 자, 업그레이드를 해주십니다. 인젤베이와 아카데미에서 보이게서 좀 선의 추가 벙커. 그게 예. 아닐까. 예, 이것은 뭐 좋은 플레이입니다. 자, 그럼 직접 나와보고 있는 노성훈 선수. 강현 선수의 히드라와 저글링들이 저글링 러커를 쓸 생각으로 보이는데요. 강현 선수 그리고 덩크는 늘어나겠습니다. 저글링 러커 쓰면서 어느 정도 뭐 3cm 드랍이라든가 이런 드랍류의 공격도 지금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앞마당 쪽에 캐스트 좀 빨리 캔 편이거든요. 노성훈 네. 선수 진출 조금 더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예.
조금 더 긴장합니다. 러커 준비 중인 강현 선수. 예, 자신이 생각하던 아카데미도 어차피 늦었고 뭐 자신이 생각하던 타이밍에 압박을 못할 것 같으니까 아예 예 방어 모드로 전향을 해서 스캔을 해본 결과 상대방이 앞마당 쪽에서 가스 캐고 있고 뭐 해처리 상태도 그대로고 러커 개발하고 뭐 이러고 있으니까 드랍의 어떤 가능성이 분명히 있다라고 판단을 한 모양입니다. 그리고 예, 앞마당에 확장을 하고 나서 또 지킬 병력이 저 압박 병력이 나가면 지킬 병력이 묘연하기 때문에 예, 예 앞마당을 그저 지키자라는 상태로 지금 경기를 운영하는 것 같고요. 자, 버커 펄에 꼼꼼하게 건설하고 있는 노성호 선수입니다. 네, 캔을 활용을 못했나요? 지금 러커가 있다라는 걸 봤으면 혹시라도 뭐 리포트를 주는 걸 봤으면 이런 식으로 방어 타워를 미네랄 쓰기 위해 딱 건설할 필요는 없었을 텐데 말이에요. 예, 정면으로 치고 올 것 같으면 정면에다가 버크를 그렇죠. 예, 예. 예, 당연히 3층이고 그런데 지금은 뭐 힘이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예. 상대방의 병력 자체가 정면으로 푸시 온다기보다는 드랍류로 공격을 오지 않을까라는 이 노성훈 선수의 판단인 것 같아요. 네, 100% 걸립니다. 예, 어쨌든 앞마당을 빨리 한 경우라면은 앞마당을 지켰을 경우에는 굉장한 위력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방어타워 아끼지 않고 건설을 예, 해줘도 됩니다. 자, 파이어택스 타고 있는 강현 선수 한 번에 쭉 밀리는 구도가 나올 것 같네요. 어느 쪽이든 말이죠. 네, 거기서 밀리는 선수는 이후에 뭔가 복구를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자, 네, 한 번의 초강 공세 이후에 지금 굉장히 정적인 게임인데 아 강현 선수가 먼저 테이프를 끊네요. 자, 강현 선수가 벙커가 축하합니다. 자, 벙커 동시에 벙커 둘. 자, 지금은 저 이거는 치트. 아, 강현 선수 이건 치트죠. 아, 노성훈 선수 대단히 잘 놀았죠 지금. 예, 러커 4개가 들어갔고 저거링이 어느 정도 들어왔는데 머린이 몰살당하지 않은 상태에서 파이어벳 어느 정도만 잡힌 예. 상태에서 지금 나갔거든요. 예, 앞마당에 있다는 모양이에요. 앞마당에 예. 뮤탈리스크를 대비해 지어놨었던 터렛이 큰일 했습니다. 예, 예. 예. 자, 어쨌든 방어타워 골고루 지어놓고 그다음에 예. 머린으로 예, 방어하는 데 성공했기 때문에 이제부터 압박을 받는 것은 강현 선수가 압박에서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멀티 견제까지요. 예. SD로. 자, 일단 꼼꼼한 플레이를 노성훈 선수가 좀 더 잘 해줍니다. 강현 선수는 괜히 아, 한번 찔러야겠다라는 판단에 들어갔다가 좀 혼만 난 그런 그 분위기가 됐어요. 예. 자, 공이로 완성됐습니다. 하지만 움직이지 않고 있는 노성훈 그리고 네. 택토리 멋택입니다. 택. 버튼. 예. 자, 투택에 서 탱커 어느 정도 찍어주고 이제 앞마당까지 가져갔으니까 테란도 깨스는 어느 정도 자유롭게 수급할 수 있지 않습니까? 배틀만 한 기 딱 떴을 때 출발하면 다수의 투택에서 나오는 다수의 탱크와 그 다음에 업그레이드된 머린의 이 강현 선수가 힘들어질 수 있는데 그 전까지 드라비든 아니면 뮤탈리스에 의한 견제든지 간에 아니면 하이브 테크로 올라가서 빠른 디파일러를 쓰든 간에 수를 내야 됩니다. 예. 예. 한 번에 쫙 밀어버릴 수 있는 가능성은 노성훈 선수가 훨씬 더 커졌죠. 그렇죠. 예. 강현 선수가 러커 넷을 어쨌든 결승도 거두지 못하는 아, 이것도 야, 너무 공격적입니다. 강현 선수가 러커 대충 멀어 해놓고 시간 끌어지는 플레이를 하는 건 지금 더 좋은데 너무 공격적이에요. 지금 러커 다섯 가량 소매를 본 거거든요. 예, 지금은 테란이 앞마당이든 어디든 방어셋이 다 구비가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네. 예. 그리고 지금은 특별한 컨트롤을 하지 않아도 머리를 사기진으로 펼쳐놓은 상태에서 어택당만 찍어도 데미지를 줄 수 있어. 이거는 달려갔어요. 이쁘죠. 아, 탱크 기다린 거예요. 예, 탱크 기다린 겁니다. 자, 깊숙이 타고 들어서 어서버로 한다면은 자, 위로 올라옵니다. 강현선 주여러가 탱크가 위험합니다. 네, 아래쪽에도 탱크가 있지요. 자, 이제 이럴 때 침착한 게 중요할 것 같네요. 그렇죠. 그렇죠. 예. 이 동안에 강현 선수는 하이브테크를 선택을 했으니까 디파일러라든가 네. 이런 유닛들 상대방의 많은 물량과 한방 조합에 대비할 수 있는 그런 그 테크를 준비를 해야 되고요. 네. 자, 사이를 타고 들어서 공격을 계속 하고 있는 강현 선수 뒤쪽에서 빠져서 러프가 벌어진다. 패턴 쪽. 야, 패토리가 저게 하나가 아니라는 점에서 이 공격은 그다지 큰 효과를 보지 못할 가능성이 일단은 높고. 네. 레이저 스파이어까지 네. 나가고 있는 강현. 강현한 타이밍 쓸 생각이네요. 자, 일단 앞마당 쪽에 러커를 집어냈고요. 예, 이제 세이프 타격을 자원적인 예. 네, 자원적인 타격을 주지는 못했습니다. 아, 지금은 이제 슬슬 노성훈 선수 진출할 타이밍이거든요. 자, 지금 뭐 전황을 정확하게 판단하는 것은 중요할 거라는 생각입니다. 자신의 플레이
어떠한 전세가 어떤 것인가. 네. 그리고 앞마당을 먹었으면 빨리 한방 조합해서 일단은 예 배슬까지 띄워놓은 상태에서 가스 탱크로 한방 치고 나가는 것이 중요하지. 드랍집은 좀 예 드랍집은 좀 그렇습니다. 지금은 진출 안 하면 누룩입니다 이 경기. 예. 예 확장을 마구마구 읽었어 앞마당 가져가는 강현 선수. 강현 선수가 경력면에서 손해 정말 많이 봤기 때문에 그 손해를 벌충하기 위해서 빠른 택트를 선택했어요. 네. 택트 가디언 말이죠. 비교적.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나가서 가디언의 그 기술을 공격 방향을 자신의 앞마당을 지키는데 만들게 하면 그건 진짜 확실히 강현 선수가 손해를 보는 겁니다. 네. 아, 맞죠. 가디언 전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이언스 포트로티가 올라가지도 않고 사이언스 배슬이 없고 그 다음에 뭐 레이스라든가 이런 것들을 슬슬 뽑아놓지 않으면 지금 생산하기 시작하는데 어쨌든 네. 앞마당을 타격을 앞마당의 타격을 입을 수밖에는 없네요. 브로킹 레이스를 사용하고 네.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가디언 이미 한 부대가 한 무리가 전체가 끝이 났고 그 사이에 또다시 확장을 하고 있는 강현 선수. 예. 노성훈 선수가 자신의 앞마당에서 뭐 컨트롤과 방어타워 이런 것들의 적절한 조합으로 강현 선수의 유닛에 피해를 주기는 했는데 문제는 지금 자신이 나갈 타이밍을 찾지 못한다는 것이 좀 문제네요. 가로수 늘리는 타이밍도 좀 늦었고 타이밍을 못 잡았어요. 예 타이밍이 놓쳤습니다. 아이 가디언에 앞마당 밀리고 앞마당 커맨드에서 뛰어야 하고 이후에 뭐 머린 메딕 손해보고 탱크도 다 다치고 뭐 이런 분위기를 지금 보이거든요. 자 멀티 견제를 하러 드랍칩을 띄워보내긴 합니다. 아디언이 너무 많아요. 예. 드랍칩은 한방 병력을 빨리 조합해서 앞으로 나가면서 써도 됩니다. 예 드랍칩을 먼저 출발시켜서 씻어놓은 다음에 한방 모아서 나가겠다라는 것이 굉장히 느린 마인드예요. 네. 방금 완성됐어. 자, 움직이지 않고 있는 노성훈 선수! 벙커는 어쨌든 지상군의 바이오닉 병력만 어느 정도 컨트롤 해주고 방어타워만 받쳐주면은 막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디언 같은 경우는 또 문제가 다르거든요. 아, 중요한 것은 여기인데요. 일단은 자신의 본진이 위험하다는 겁니다. 가디언의 가장 큰 장점은 상대 최단의 방어타워가 무력화된다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노성훈 선수 앞마당을 지금 당장, 네. 행복하기에는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자 일단은 커맨드 센터는 떴습니다. 그 사이에 노성훈 선수는 다시 본진 안으로 들어갔나요? 탱크를 빼가지고 본진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자 병력 피해 보지 않으면서 최대한 지금 레이스로 빨리 걷어내고 어쨌든 앞마당을 어느 정도 돌렸었으니까 자원은 있거든요. 그리고 네. 지금 자원 상황으로 봤을 때 노성훈 선수가 강현 선수에 비해 부족하진 않을 것 같아요. 왜냐? 먹어놓은 자원에 비해서 병력이 많지 않습니다. 그렇죠. 자원이 많이 남았다는 얘기고 생산력이 예. 발휘가 안 됐다는 얘기고 여기서 이 가디언 맞고 커맨센터 안착시키고 뭐 드라스틱 플레이로 한 번 더 추가 마치를 깨고 그런다면 탱크가 다수 살아있기 때문에 이 경기 몰라요. 자, 3덕전 예. 오버로드 가져오면서 레이스를 네. 아, 잡아내지 못합니다. 가디언을 얼마나 빨리 지금은 제거하느냐가 문제죠. 그리고 강현 선수 같은 경우는 러커 희생시키면서 테크 빨리 올렸고 그 다음에 가디언으로 공략하면서 멀티를 여러 군데 지금 늘려놨다는 것 지금 강현 선수가 아주 잘한 면이거든요. 네, 강현 선수 이렇게 되면 저글링 울트라 스타일로 콤보를 생각해내야죠. 네, 예. 상대방 한방 조합을 대멸시킬 수 있는 예, 더 큰, 더 위력적인 조합을 지금 생각해내면 됩니다. 와, 그렇죠? 공격적입니다. 예, 강현 선수. 강현 선수 뭐 러커 하는지 이런 것은 소용없죠. 지금 당장은 지상 병력상으로 봤을 때 러커는 지금 선택이 좀 안 좋은 것이 예.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런커 히드라로 갈 거면은 본진 쪽에 해설이 하나 더 늘리면서 최대한 병력 위주로 그리고 템보 예, 두 개 동시에 돌려가면서 굉장히 다수 업그레이드 된 병력과 그 다음에 다수의 개체로 좀 밀어야 되거든요. 현재가 탱크가 많기 때문에. 자 이제 두 선수 판단할 수 있는 기회는 많지 않습니다. 일단 다시 평온을 찾은 노성훈 선수. 네, 베스란기 쓰면은 나가야 돼요. 베스란기 쓰면은 탱크가 많기 때문에 머리 보충 해가면서 일단은 나가서 상대방 본진이든 멀티든 밀어야 됩니다. 노성훈 선수는. 네. 네. 아 여기서 안 나가면 이 경기 못 이깁니다. 네. 노성훈 선수가. 결국 강현 선수가 이기는 스토리대로 흘러가지요. 그렇죠. 만약에 이제 앞마당까지 완벽하게 복구하고 그 다음에 더 업그레이드가 돼서 나가야겠다라고 판단하면은 너무 늦을 수 있습니다. 상대는 이미 하이브 탱크 다 올라갔고 게스멀티 두 군데가 더 확보가 돼 있거든요. 드럼 업그레이드까지 한 거 같거든요. 이거 3 챔버입니다. 야 이거 드럼 업그레이드는 또 치명타를 날릴 수가 있겠네요. 예 나가야만 하는 테란의 발목을 한 번 더 잡을 수 있죠. 자 상당히 공격적인 영상을 띄고 있는 강현 선수 노성 선수를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자 베스트는 안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 자, 있나요? 들어갑니다. 맞죠? 오버로드! 마스병력이 없어졌거든요.
자, 서울의 승전하고 이것대로 커가고 가서 다승전 하고 맞습니다. 커스마일 비포와 커버센터 뒤에 차례차례 바로오게입니다. 아, 벌어내는 위치는 좋아요. 예. 아, 이거 승전하는 위치인데요. 자, 불을 끌어서 오고 있죠? 네, 승전하고. 자, 배틀이 있어야죠, 지금. 배틀 승전이 있어야지. 상대방의 지금 러커만 들어온 병력을 빨리 제거해낼 수 있죠. 아, 이거 안 됩니다. 예. 여기서 시간도 엄청 끌리겠네요. 아, 예. 예. 스킨 찍어서 막으려면 한 세월 걸립니다. 지금, 예, 배틀을 지금 찍은 것 같은데, 결국 이렇게 되면 시간을 너무 많이 뺏기죠. 아까 말씀드린 이제는 정신이 없죠. 그렇죠. 네. 활자를 먼저 들고 흔든 사람이 유리하다고 쳤습니다. 노련미가 폐기를 결국 제압하는 것 같은데요, 이거. 네. 자, 12시까지 그리고 또다시 드랍인가요? 이번 안마다 쪽을 흔든 것 같습니다, 황현 선수. 뭐 또다시 드랍을 해도 좋고, 안 그러면은 지금은 뭐 정글링 울타리스크, 그 다음에 뭐 이런 그 뭐 디파일러라든가 이런 다른 유닛 조합으로 지금 맞고 싶어도 됩니다. 안마다 쪽으로 지금 다시 한번 공격 들어왔죠, 황현 선수가. 네. 지금 이렇게 보시다시피 SCV를 잡아주는데 더블링 걸리고 가디언도 오고요. 그리고 드랍도 왔습니다. 이거 원사이드 경기 만들어버리는데요. 선수가 공격이 한번 터지기 시작하고 이러니까 네, 굉장히 무서운 선수래요. 경락 선수를 여단시켰던 공사발적인 공격입니다. 자, 일단은 본진과 앞마당 모두 마비가 됩니다. 일단은 개념 자체가 테란이 어느 부분에 약하다라는 것을 잘 꿰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바로 그런 게 기본기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런 면에서는 강현 선수가 좀 노련한 그런 그 모습을 많이 발휘하는 것 같아요. 아, 울트라리스크 테이건. 아, 자, 일단은 불은 끄고 다시 가 내려왔습니다만 계속해서 공격의 기회를 잡지 못하고 있는 조성원 선수. 배틀도 좀 너무 늦게 나와서 말입니다. 예, 너무 늦게 나왔어. 컵 배틀 늦게 나왔습니다. 그렇죠. 자, 배틀을! 자. 자, 일단 누적된 데미지. 하지만 노성은 선수도 지금 채취해 놓은 자원은 많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자원 꽤 많이 남았을 겁니다. 적게 잡아도 한 2,000? 예, 2,000 정도는 남았을 것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여기서 다시 한번 재건하고 한 번에 상대방이 앞마당 본진까지 쭉 무너뜨린과 동시에 테크트리까지 다 부숴버릴 수 있으면 한 번에? 예. 모르는데 이미 물론 그때까지 걸릴 시간이 저 울트라가 한 부대 되기 전까지는 되어야 하겠죠. 그렇죠. 나가야 됩니다. 예. 네, 뭐 이미 타이밍을 여러 번 많이 놓쳐서 말입니다. 예, 이 노성훈 선수가요. 해철이는 마구마구 늘어났고요. 자, 이제 나가기 시작합니다. 노성훈 선수 드디어. 아, 이 한방 조합이 조금 더 1승 나올 수 있었는데. 그렇죠. 좀 아쉽기는 해요. 어쨌든 테란의 한방 조합은 무섭습니다. 그것도 앞마당 지역을 가장 봤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한 번은 봐야 돼요. 네. 예, 시드모드 잘 된 상태에서 머리 매직이 딱 펼쳐져 있는데 문자가 잘못 달려들어가 딱 잡히고 앞마당 밀리고 번진 밀리고 이러면 이거 진짜 강현 선수 대역전패 당하지 말란 법 없거든요. 이거 좀 봐야 됩니다. 아, 한방 경력 노성훈 선수 한방 경력 한 번의 기회를 가지고 있는 노성훈 선수의 경력이 왔습니다. 일단 가디언이 지금은 진짜 예 중요한 건데 울트라의 이거를 또 예 이를 뻔했어요. 지금 가디언이 참 껄끄럽기 때문에 저 가디언을 어쨌든 잡아보려고 뭐 예 1AD에 활용하고 이랬습니다만은 글쎄요, 결국, 여기에서 또 가디언에 한 번 더 시간 뺏기고 탱크팍이 되고 이렇게 울트라에서 나오는 곳에 그것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자, 일단 머리를 동원해서 가디언을 내쫓아 봅니다. 자, 일단 이제 울트라가 남겨지기 시작합니다. 거기 봐요. 앞에 머리들. 울트라가 눕거든요. 예, 여기서 빨리 지금 경력 재능사 못하면 본진 안마다 가립니다. 자, 사이스에서 지켜보는 노동원 선수. 자, 일단 안마다 조심히 붙잡니다. 위기 상황, 예, 위기 상황이에요. 강현 선수에게는 지금 나름대로, 예, 멀티 지역에서, 이 지역 말고, 예, 멀티 지역에서 울트라 생산해서 막아야 됩니다. 자, 뒤쪽에 빠지는 뱅크, 형님이 합류를 해야겠죠. 자. 다른 곳에서, 다른 곳 해처리에서 지금 유닛이 계속 찍혀내고 있어요. 찍혀지고 있어야죠. 그렇죠. 울트라가 나와서 이 상황을 깨끗이 정리를 해야 됩니다. 자, 추가 병력이 합류하기 시작합니다. 도성훈 선수 지금 역전! 아, 드랍이 왔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뭐 역전을 얘기하기는 좀 이릅니다. 거기가 멀티가 너무 많고 적어도 테란 못지않게 지금 쌓여진 자원이 어마어마할 거거든요. 네.
그리고 강현 선수가 이렇게 그 앞마당 쪽을 밀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러커 견제로 테란의 본진 쪽을 이런 식으로 마비시켰다라는 거. 네. 대단히 좋은 겁니다. 자, 디지몬드에서 네. 본진 쪽에서는 자, 울트라 다섯 번 나왔습니다만 역시 없습니다. 예, 병력 다시 이만큼 재생산하기가 테란이 좀 어렵다는 것을 기억을 해서 병력을 지금 그냥 갉아먹는 것도 좋은 플레이죠. 저 네. 뒤쪽에서 역시 다른 지역에 생산된 병력이 다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테란 본진에 지금 저 러커를 제거할 만한 병력 리즈모드 해야죠. 예, 예. 병력이 딱히 지금 많이 없는 상태이고요. 아, 이 병력들 정리당하는 경기가 많이 기울게 되는 거죠. 그렇죠. 다시 이렇게 생산하기는 좀 힘들어집니다. 자, 양쪽으로 일단은 손을 싸우고 있는 노성훈 선수 병력들 집어들기 시작을 합니다. 네, 결국 정리 상하네요. 아, 감사합니다. 예. 노성훈 선수가 그나마 한 번의 기회를 장난쳤지만 역시 이 공격이 눈으로 돌아감에 따라 최후의 승자는 강현 선수가 될 가능성이 지금 8분 이상 넘어섰습니다. 가만히 있었던 깨지고 아직까지의 정리를 안 했습니다. 러커 이제는 공격 선수가 다시 강현 선수에게 넘어갑니다. 네. 어쨌든 테란의 한방 병력 막았고 네. 그 다음에 아래쪽에 지금 펼쳐진 해처리가 예, 못해도 지금 5개 이상은 되고 있는데 여기서 유닛 신나게 생산하면 뭐 아 이거 영상이죠. 네. 이거 어쩔 수가 없습니다. 아, 나의 네. 병력 저기 전부인 것 같은데요. 노선은 선수 병력을 덮쳐주고 있는 울트라 메시지. 노선은 선수 신경은 첫 번째 경기 찍어봅니다. 강현 선수가 제압을 하는데 성공을 합니다. 기회는 있었습니다. 그렇죠. 네. 강현 선수가 시즌 일간 승기를 한 번도 내주지 않았습니다. 이번 경기는 강현 선수의 압승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일단 러커 다섯을 뭐 약간 허무하게 예? 공격에 활용하다 낭비하는 모습을 보고 이거 노성훈 선수가 맞먹고 한번 나오면 위험할 텐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만 노성훈 선수가 확실히 좀 실력 발휘가 안 된 것 같다라는 예, 그런 느낌도 듭니다. 방송 무대가 처음이어서 그런지 몰라도 정확한 상황 판단과 뭐 이렇게 나올 만한 시기를 잡는 그런 능력이 이번 경기에서 보여지지 못했거든요. 반면에 강현 선수는 이기는 방법을 알고 있었어요. 러커를 낭비하긴 했지만 이후에 테크트리 올리면서 상대방을 가디언으로 휘두르고 멀티 가져간과 동시에 울트라 추가. 예, 이것은 루나에서 남성 프로 게이머들이 남성 저그 게이머들이 테란을 제압하는 그런 시나리오였었거든요. 네. 그것을 확실히 따라가는 능력은 노성훈 선수보다 강현 선수가 앞섰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어쨌든 네. 노성훈 선수 초반에 어떤 공격성의 플레이도 좋았고 앞마당을 가져갔을 때 안정적으로 방어하는 면까지는 다 좋았습니다만은 테란이 가장 강할 수 있는 타이밍에 나오지를 못했다는 것이 좀 안타까운 면이고 강현 선수 러커 소비하면서 테란 못 나오게 압박시켜놓고 예, 태코 올리면서 다른 곳에 확장하는 안정적인 플레이가 있었기 때문에 역시 노련한 모습으로 노성훈 선수를 잡아낸 것 같아요. 네. 자, 1대0입니다. 하지만 한 번 더 이겨야지만 강현 선수는 승자죠. 노성훈 선수는 패자죠로 가게 됩니다. 잠시 후에 그 경기를 2라운드